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에 위치한 이튼하우징에 오랜만에 방문드렸는데요. 이튼하우징 공장 주변에 흥천면은 벚꽃 축제가 한창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방문한 이유는요, 전면에 보이는 1층 13평 단층으로 제작된 2단 모듈형 주택에 대한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오른쪽에 한 모듈, 왼쪽에 한 모듈 해서 총 두 모듈로 거실과 방, 그리고 이튼하우징 이니셜을 따서 E2 모델 좌측에 있죠. 다락에 올라가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새롭게 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중부 1지역 단열 규정으로 아주 빵빵한 단열재, 연질 우레탄 폼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시고, 실내에는 탄소 섬유를 이용한 친환경 자재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델명은 E2 플러스로 출시를 하셨는데요. 이 주택에 대해서 이튼하우징 실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외관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튼하우징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024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이튼하우징 본사 주변에는 벚꽃이 종 있으면 만개를 해서 축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3월 말 정도 되면은요, 마지막 주죠. 네. 그때 이제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네네. 한번 구경 오시면은 아주 벚꽃 축제도 보시고, 네네. 여러 가지 뭐 네. 소형 중형 주택도 보실 수 있고요. 네네, 네. 네. 이번에 새로운 모델이 개발이 됐어요. 네, 저희 지금 소개시켜드릴 모델은 E2 플러스 모델입니다. E2 플러스 모델. 네, 총 몇 평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바닥 면적 13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닥 면적 13평. 네. 네. 오른쪽 모듈, 왼쪽 모듈에서 2연동 같은데요. 네네, 네, 맞아요. 5톤으로 배달되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이제 한동은 5톤으로 가고요. 예. 한동은 저상 트레일러로 갑니다. 예, 저상 트레일러 한 대와 5톤 한 대 이렇게 해서 배달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고요. 네. 13평이기 때문에 세컨하우스 용도, 뭐 네. 별장, 펜션 뭐 이런 정도 같습니다. 저희 이제 E2 모델을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바닥 면적이 9평이고 다락이 4평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방이 다락에 있다 보니까 네네. 1층에 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의 니즈를 반영하여서 이제 단층으로 만들면서 방을 침실을 이제 1층으로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외관의 마감재가 약간 다크 색상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 소재인가요? 저희가 이제 작지만 조금 네.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요. 네. 좀 다크한 색상을 사용하였고요. 네. 지금 소재는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세라믹 사이딩. 네네.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색상이 살짝 다른데요. 네네. 네. 같은 저희... 세라믹 사이딩인 거죠? 네. 네. 투톤으로, 일단 세라믹이어도 투톤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였고요. 네. 이제 좀 무게감 있게 좀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네. 요 색상은 조금 자기가 변경 원하시면 변경 네. 가능하겠죠? 밝은 걸 원하시면 또 세라믹 네. 사이딩 밝은 가능하고요. 것도. 네. 네. 가능하고요. 가능합니다. 네.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방일 것 같은데요. 네. 이쪽이 네. 이제 방에 있는 돈입니다. 네. 네. 방의 전면 창과 네. 측면에는 네, 메탈 사이딩인가요? 네, 측면과 이제 후면은 메탈 사이딩으로 메탈 이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프레임은 어떻게 지금 제작이 되고 있죠? 네, 프레임은 저희가 아연곽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네, 아연곽관. 네. 오른쪽에 보면 지금 한창 제작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열재가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떤 단열재가 적용이 저희가 될까요? 이제 방수 합판을 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마감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 벽체 190, 네. 지붕 220을 지금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연질 우레탄 폼.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EPS 패널, 뭐 네. 난연재, 불연재, 준불연재 이런 걸 사용했는데 네네. 요즘 시형 성숙서가 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저희는 이제 충분하게, 네, 충분하게 네네. 두껍게 제작을 네네. 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현관이 이제 중앙에 배치가 됐고요. 네. 요거는 옵션일 것 같은데 네. 네. 썬룸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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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치식으로 만드셨는데 저희가 포치는 이제 옵션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가 이제 기역자 구조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충분히 만약에 데크를 별도로 크게 하신다면 네. 포치 같은 거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막아도 네, 될 것 같다는 사용도 생각입니다. 가능하실 네. 것 같습니다. 이건 옵션입니다. 네, 네. 옵션인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여기에 픽스창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그럼 거실로 사용하면 네. 되는 건가요? 네, 거실 공간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오른쪽 쭉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메탈 사이딩. 네. 네. 지난번에 E2 모델이 보일러실이 있었었는데요. 보일러실은
이쪽도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아 볼륨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뒤에 배치가 됐겠네요. 네네. 네. 옆에 네. 보시면 보일러실이 있고요. 아 보일러실. 네. 네. 열어볼게요. 네. 아 이렇게. 네, 아주 소형이고요. 네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일러만 딱 잘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가스 보일러 최적화로 지금 제작이 되었고요. 네, 습식 난방인가요? 네, 습식 난방. 습식 난방. 네, 온수 난방 적용되었습니다.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높이가 왼쪽 모듈이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네, 전체 3.9m이고요. 3.9m.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방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네. 3.3m입니다. 3.3m에 네. 3.9m. 네. 지금 한간에는 이렇게 모듈러 주택이 네. 이 첨화가 없습니다. 네네. 첨화가 없어서 네. 이 첨화를 좀 만들어 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그거는 여기서 이제 완성품으로 갈 수는 없고요. 네. 현장에 가서 네, 좀 추가로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류 때문에 네. 뭐 나무 같은 데 이렇게 뭐 전봇대에 걸리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폭이 상당히 좀 넓게 지금 제작이 돼서 네. 이 폭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3.3이기 때문에요. 3.3m. 네. 아. 만약에 첨화를 너무 크게 가면은 이제 뭐 제약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립한 후에 네. 네. 그러면 여기 첨화 엄통, 썬 엄통이 네. 이제 첨화가 생긴 후에 네. 네, 설치를 하시는 그런 네, 방식으로 맞습니다. 아마 네.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첨화를 만들어 달라 하면 조금 옵션 비용은 조금 추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상태로도 충분히 사용도 가능하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실내에 궁금한데요. 네. 실내 들어가 보시죠. 네,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네. 네, 바깥에 좀 추웠습니다. 네. 아, 네. 코를 훌쩍훌쩍 하고 계신데, 네네. 실내 들어오니까 상당히 따뜻하네요. 네네. 네. 실내 고 어느 정도 높이로 제작했을까요? 아, 지금 여기는 제일 높은 곳이 한 2.9m 정도 됩니다. 2.9m? 네. 요번에 네. 인테리어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외장은 컨셉이 약간 다크하게 갔다면요. 네. 이제 내부는 좀 따뜻한 느낌으로 오드톤으로 네, 이렇게 네. 제작을 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자재 마감은 어떤 건가요? 뒤에 이 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가 참순 루바라는 제품인데요. 참순 루바요? 네네. 오. 색상은 우드지만 네. 예, 제품은 참순 루바입니다. 참숯이 들어가 있다면 네. 상당히 건강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미가 루바 같은 경우는 해외로도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자재 자체가 그 요구르트병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건 이제 맛있는 음료에 들어가는 제품이잖아요. 네. 근데 그 동일한 원료로 사용된 거로 이제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살짝 네. 이렇게 무드등이 가미돼서 네네. 예, 이번에 인테리어가 좀 많이 남다른 네. 공비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었고요. 네, 간접등을 네. 이렇게 두 군데 넣어드렸고요. 네, 반대쪽도 간접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작나무를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성이 없기 때문에요. 네. 이제 보통 유치원이나 병원에서 인테리어 마감재로 많이 네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무독성이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실링팬도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 벽체 마감은 어떤 걸까요? 네, 벽체는 지금 다 실크로 도배. 실크 벽지로. 네네. 바닥은 네. 습식 난방에 네. 플레이싱 타일, 포실린 타일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튼하우징 시그니처 포실린 타일입니다. 포실린 타일요. 네. 아, 포실린 타일을 항상 적용을 해주시. 근데 강화마루나 뭐 SBC 돌마루를 네네. 원한다 뭐 그것도 가능한 네네. 부분이죠. 네,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바꿔서 네. 시공해 드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사례도 있었고요. 네네. 네. 근데 포실린 타일. 제가 아파트를 지금 새로 또 입주를 하는데 포실린 타일을 적용을 했거든요. 네. 이 마루는 조금 찍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네. 단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포실린 타일로 마감을 해 주신 것 같고 네. 대창이 전면에 보이고 네. 있는데요. 이 네. 대창 크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2m입니다. 2m입니다. 네, 이중창이고요. 네. 네. LX하우시스. 네, LX하우시스 네.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어느 업체 갔더니 이게 정품이 있고 비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정품 쓰시는 거죠? 네, 정품입니다. 네. 정품을 쓰고 계십니다. 네. 네. 화이트 색상으로 쓰고 계시고요. 네. 여기가 거실인데 한 4평? 한 3.6평 정도, 3.6평? 예, 여기 이제 세탁실 전까지 네. 이제 나눠서 본다면 3.6평 정도 됩니다.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오른쪽은 여기가 중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어디? 네, 이거는 한번 열어볼게요. 아, 네. 네. 안 보여주실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이렇게 세탁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세탁실. 네.
보통은 이제 소형 주택 같은 경우 세탁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세탁실 겸해서 여기서 수납 선반도 조금 놓을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조금 지저분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네. 이렇게 중문으로 이렇게 네.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대부분 화장실에 세탁기를 네, 놓는데 맞습니다. 세탁실을 따로 마련을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네.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놓을 수 있는 높이기 때문에요. 네.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도 공간이 또 있는데요. 네, 여기가? 여기는 이제 냉장고가 이제 양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지금 너비를 넉넉하게 넣어드렸기 때문에. 아, 이거 디자인은 실장님 하신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설계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 따로 있습니까? 네. 역시.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 여기가 높이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예. 냉장고 위에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가 여기는 원래 지금 장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시공이 안 돼 있는데요. 예. 이건 다 그냥 포함으로. 냉장고 위에 장까지 포함이 되는데 네. 그것도 포함가에. 네, 아직은 시공이 안 돼 있는 시공이 건데 안 돼 있는 겁니다. 원래는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편집자님께서 네 장이 쫙 나오게도록 편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네. 여기가 기역자 주방이에요. 네. 네. 주방도 이렇게 보면 작지가 않습니다. 동선이 딱 기분 좋게. 네, 네. 기역자 주방이어서 이렇게 소규모로 쓰시기에는 괜찮고요. 네. 이제 쿡탑도 하이라이트 하나, 네. 인덕션 하나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쿡탑으로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되어 있고요. 네. 화이트 색상에 약간 네. 무늬가 들어간 네. 상판 네. 네,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타일 마감인가요? 네. 네. 타일 마감 되어 있고 그리고 상부장이 확실히 전구가 높다 보니까 네. 큰 상부장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수납이 네. 많이 들어가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시공해 드리는 싱크대 자체가 저가형이 아니고요. 네. 네, 페트 소재이기 때문에요. 아. 네, 내구성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냄새가 네. 이제 저가형 쓰게 되면 제가 비염이 좀 있어서 네. 냄새가 많이 나면 네. 이 좀 스트레스 좀 받거든요. 근데 네. 냄새가 거의 안 나네요. 네. 바로 지금 중목이 된 건데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좌측에 이제 중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쪽에 현관 쪽이거든요. 현관인데 네. 네. 저희가 시작을 현관부터 안 했습니다. 네. 네. 한번 현관 보여주십시오. 네. 네. 현관 중문이 삼면동 중문으로 해서 네. 네.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네. 현관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중문이 있습니다. 아쿠아 유리를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3년동을 해서요, 개방이 많이 될 수 있게, 네.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여다지로 할 수도 있었지만, 조금 네. 넓게 시공을, 네. 열리는 면 넓게 하기 위해 3년동을 시공을 했습니다. 네, 3년동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신발장이 네. 이렇게. 신발장이, 네. 아, 옆에가 신발장이. 네. 못 보셨군요. 엄청 넓게 이렇게 신발장이. 네. 그레이 색상으로 네, 네. 신발 내지는 뭐 우산 충분히 들어갈 네. 수 있는 큰 사이즈로 네, 보조로 수납도 할 수 있는 네, 네, 수납 공간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벽 뭡니까? 네, 여기는 네. 약간 콘크리트 느낌이긴 한데요. 네, 네,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미가 루바. 아. 네. 얘가 참새 루바인데 예, 예. 루바계에서는 얘가 상당히 고퀄리티거든요.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얘가 좀 그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잡아내거든요. 네, 이 숱이.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순 루바가 들어가 있는 네. 네, 벽체로 또 마감을 또 네. 해주셨는데 요건 색상이 또 여러 가지 있으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디자인은 또 자기가 원한 또 디자인 또 선택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화이트 톤을 원하신다거나 네. 뭐 그런 분들은 다른 거로 교체를 해가지고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내 인테리어는 네. 그레이와 화이트 색상으로 좀 많이 좀 깔맞춤하신 네, 그런 네, 느낌이 맞습니다. 좀 듭니다. 네. 네. 화장실은 어디 있을까요? 네, 화장실은 여기 있습니다. 아, 화장실 앞에 있습니까? 네, 네.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튼 하우징의 장점은 화장실을 좀 예쁘게 만드신다는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네.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제 거실 같은 경우도 약간 따뜻한 느낌으로 내추럴한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요. 네. 화장실도 약간 아이보리 톤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네. 파티션에서 네. 고정 샤워실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수건장을 네. 뭐 두 개를 만들어 주셔서 네, 상부장, 네. 하부장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는 네. 이제 뭐 물건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열리고요. 밑으로 열리고 이렇게 열리는 네. 네, 이런 소바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이제 젠다이를 해드려서 여기다가 이제 컵이나 뭐 가끔 핸드폰도 올려놔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올려놓을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거의 반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네. 이렇게 그 샤워 공간하고 단차를 두어가지고 네.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아, 여기 단차가 되어 있네요.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소형 주택이지만 트렌치 유가 상당히 고가거든요. 유가가 네. 보통 이제 네모 사각 유가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게 상당히 고가예요. 트렌치 유가가. 호텔 같이 네. 트렌치 유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화장실은 네. 네. 상당히 네. 잘 만드신다라는 그런 네. 느낌. 네. 그리고 이제 변기도 이렇게 네. 옆면이 이렇게 다 덮여 있는 동그랗게 네, 치마형. 치마형. 네. 네네네. 아. 그리고 이렇게 일체형. 네. 이렇게 원피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화장실에 들어가는 이 자재도 네. 저렴한 게 있고 또 고가의 제품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치마형 같은 거는 치마형 자체가 이제 비싸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일체형 투피스가 아니라 물통이랑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원피스가 지금 더 비싸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대림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림.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장실이 네. 네,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이 방을 볼 건데요. 네. 네. 방까지 다 포실린 타일로 전체적으로 네. 마감이 되었는데 방도 작지가 않은데요. 네. 네, 몇 평 정도 될까요? 여기는 그래도 많이 큰 평수는 아니고요. 네. 세 평이 조금 안 됩니다. 세 평 정도 네. 네, 됐고요. 우물천장 이번에 네. 네, 적용이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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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작지만 좀 따뜻하고 이제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네네네. 예, 간접등을 얻었습니다. 간접등이 되어 있고요. 네. 전면에 LX 하우시스 창인데 네. 여기 맞바람을 칠 수 있는 네. 측면이나 후면에 창문 하나 추가는 뭐 네.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옵션을 추가하시면은 해드릴 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이 3평 정도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는 방을 확장을 가능합니다. 네. 예, 원하시면은 방도 네. 예, 예. 평당가로 네. 나눠서 방도 네. 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이벤트가 또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어떤 네. 이벤트가 진행이 될지 네. 잠시 후에 네. 실장님과 같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네. 자, 현재 이렇게 지어진 네. 2단 모듈형 13평 네. 세컨하우스 용도로 제작된 E2 플러스 모델에 대한 가격 정보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튼 하우징에서 제작된 E2 플러스 모델 13평의 단층 2단 모듈러 주택에 대한 리뷰를 마쳤는데요. 네. 실장님이 오늘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자, 항상 궁금한 게 가격인데요. 가격 네. 얼마에 출시가 되었을까요? 네, 저희 5,800만 원입니다. 5,800. 네. 네. 평당 한 450만 원 정도. 네, 450만 원 정도. 네, 선에서 책정되었습니다. 네, 네. 5,850인데 50만 원 할인해서 5,800에 출시가 되었고요. 네. 부가세는 별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벤트, 네, 강력하게 미니멀 하우스에서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항상 네. 진행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이벤트가 있으실까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방 같은 경우에 약간 지금 협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m 정도 늘리면은 네. 사용하기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옵션이 있는데요.
지금 20채 한정해서 한 평 정도를 무료로 확장시켜 드리는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채 한정. 네. 한 평. 네. 네, 1m가 늘어나는. 네, 맞습니다. 네, 1m가 늘어난 다음에 뭐 붓박이를 설치했을 수도 있고요. 네, 1m가 네. 늘어난다면 이제 붓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방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이번에 탄소 소재로 아주 친환경으로 제작된 자작나무와 네. 잘 어울리는 화이트와 그레이 색상으로 실내가 예쁘게 꾸며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현장 건축이 혹시 안 되느냐 네.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현장 건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모듈러 주택으로 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향후에는 어떻게 현장 건축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워낙에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네. 현장 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인근에서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현재로서는 네. 저희가 전국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예, 당장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모듈러 주택으로 네. 지금 한창 제작들을 하고 있고요. 2원, 2투, 그래서 2투 플러스까지 그리고 농막까지 한 네. 엄청나게 지금 공장 내부에 네. 예, 많은 주택들이 제작이 되고 있고 네. 깜짝 놀란 거는 농막도 네, 단열을 네, 연질 우레탄 폼을 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거의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요. 주택과 동일한 단열 규정으로 제작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나중에 뭐 농촌 체류형 쉼터가 네. 또 개발이 되면 한 요런 정도의 네. 네, 요 E2 플러스 모델이 네. 제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많이 그 쉼터를 대비해서 디자인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법안이 나오면 저희도 네. 조금 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장님과 함께 13평의 E2 플러스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